안녕하세요, 명호원입니다.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세토니와 크라 목소리 빵, 예, 진 사람이 목소리 공개, 그리고 플러스 앙 명호디까지 말하는 예 내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맵은 슈퍼돔. 세토니가 자신 있는 맵 정했고, 두 번째 맵은 콩나물 맵 여러분들 크라 맵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1대1 목소리 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은 무려 100원, 야 지립니다. 갑니다. 렛츠고! 렛츠고! 자, 첫 번째 맵은 여러분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여러분들 익사이팅 슈퍼돔. 자, 첫 번째 싸움이 중요해요. 오, 여기서 쿠아는 지금 홍시 들었어요. 야, 홍시를 들면 이득이 뭐냐면 일단은 상대방을 잡고 개 농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뺨머디 뿌아. 어, 이거 피했어요? 이럴 수가. 이거 피했습니다. 그리고 크와 반샷. 야, 우리 세토니. 와, 이거 크와가 좀 실수를 했네요. 방금 홍시를 썼으면 형님들 지렸습니다. 일단 폭방어 까졌고요. 크와 훅 갔고요. 증기 사용 안 됩니다, 여러분들. 증기 사용 X로 하고. 자, 폭탄 뒤. 야, 우리 또 크와가 아닌데. 근데 크와가 만약에 이기면 세토니가 또 별풍선 100개와 함께 플러스, 그 다음에 앙 명모띠까지. 예, 여러분 귀까지 썼고 별풍선 받고 명모띠 게이드. 자, 여기서 크와, 와, 피지골 질입니다. 크와 세톤 목소리빵. 예, 1대1 수사전. 자, 일단 알람 이렇게 딱 보내놓고 우리 스티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노림 싸움. 야, 크와가 형님들 질입니다. 와, 우리 쿠아가 앙 명모띠 하나 안 하려고 지금 형님들 엄청나게 잘해줬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그렇죠, 쿠아 형님 질입니다. 쿠아 형님 질입니다. 앙 명모띠는 안 한다. 자, 목숨 걸고 게임에 임하고 있죠. 우리 창사연이 스티커 10개 고맙습니다. 자, 근데 저는 크아가 이기면 개이득입니다. 왜냐, 우리 또 세토니한테 별풍선 100개를 받아요. 뺨모디! 어, 여기서 안돼! 야, 크아 이겨라, 크아! 자, 보온격 여러분들 또 편파 방송 진행합니다. 편파 해설 갑니다. 편파 해설. 크아 이겨라, 크아 이겨라, 별풍 100개 이겨라. 자, 여기서 한번 더 앞으로 나가주는 세톤 선수. 하지만 폭탄이 안 맞았죠. 그리고 앞치기, 명치기. 자, 약간 늪팡해주면서 상대방 살살 긁는 세톤이. 아, 크하고요. 자, 3화. 어, 밟진 않아요. 왜 안 밟냐? 바로 홍신을 쓰러 가기 위함이죠. 하나, 뿌악. 하나, 뿌악. 하나, 하나 더 남았죠. 하나, 뿌악. 자, 지금 맞지 않았지만 슬로우에 가름이 되었어요. 슬로우. 자, 노점. 야, 크하. 서로 맞은 상태에서 노점을 또 한번 맞추는 우승자는 또 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또 앞으로 여러분들 또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못 봤죠. 위치 못 봤죠, 여러분들. 못 봤죠. 모르죠. 뒤치기 성공적으로. 와, 실패.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반샷이죠. 와, 캐퍼 피했어요. 크아 바로 백무빙 반응서 또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설마 노점. 아이고, 망치 맞아서 돼지 됐죠. 돼지. 자, 상대방 밟아주는 매너까지. 어우, 세톤이 착합니다. 그리고 폭방어를 안 빼네요. 어차피 폭방어는 의미가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예. 자, 앞에서 바로 무빙 싸움. 남은 시간 1분입니다. 여기서 세톤 선수가 여러분들 1분 되기까지 20초로 계산해서 빠르게 잡으면 역전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 잡을 수 있다면. 그렇죠, 잡고 밟고. 안 밟네요. 시간 조금 많이 애매한데요. 자, 폭방어를 하나 또 까고 폭탄이 하나가 남아 있겠죠. 하지만 그에 비해 크아가 이번 타를 가져가면 절대 못 이깁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인생을 건 싸움 노종. 자, 세토 선수. 아, 사망. 방해도 가망이 없죠. 다음 맵은 또 콩나물입니다. 자, 홍시로 농락 잘가열. 자, 시오피우 팡하라고 나왔죠. 세토이 지금 부들부들 중입니다. 자, 마지막은 사내기지로 가서 농락까지. 여기 설마 맞추나요? 아이고, 세토니가 맞췄네요. 자, 다음 판 형님들 개날라단입니다, 여러분들. 자, 크아가 원하는 맵이기 때문에 개날라단입니다. 자, 여러분 새로 오신 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추천 안 누르신 분 여러분 여친 투탑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번 맵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승리를 할까요? 형 나 어택 맞음 튕길 수도 있어. 이해 적응 안돼. 핑계 안된다. 세토나 예명하지 마라. 자 날라갔구요. 자 인생마냥 날라갔습니다. 하늘로. 자 여기서 야 점프 존나 뛰는데 여기서 굴렁. 이거는 또 여러분들 명운표 기술이죠. 점핑 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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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렁. 여기서 노점 노점 안 맞죠. 아 우리 창사님이 또 스테이커 16개 감사합니다. 또 랭킹에 많은 반영됐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쿠아는 이쪽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토니는 여기서 깝죽 날라가기 날라차기. 자 여기서 노점 싸움 갑니까? 이게 노점 안 맞겠죠. 여기서 노점 말라면 거의 캡크스 정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봤다. 와! 자 지금 세톤 선수 각성했습니다. 반샷 났죠. 나는 반방 너는 반샷. 이게 바로 버블파이터 고정불변의 진리죠 형님들. 운빨게임. 이게 슈팅스타일 데미지가 90에서 한 110 정도로 랜덤하게 들어갔는데 여기 또 한방이 나는데 그 아가 이걸 또 한번에 잡아주네요. 아니 어떻게 저기서 또 대기를 합니까 바보같이. 자 한번 더 이렇게 또 세톤이 각성님 한게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쿠아가 공격 차례죠. 야 이거 맞았으면 진짜 멘탈도 터지고 세톤이 터졌어요. 요 세톤의 신버블. 야 세톤 선수 방금은 솔직히 뽀록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대박이었습니다. 야 세톤 선수 각성 악명모티만은 안하겠다. 못하죠. 자 날라갑니다. 이거 날라가는 거 지금 주무하고 있어요. 오, 내려가면서 한번 또 패줌 싸움. 자 여기서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점프 노점. 자 패줌 싸움 여기서 조심해야죠. 근데 반샷 나면 훅 갑니다. 조심해야죠. 10개 감사합니다. 매학 마우티. 자 지금 위치를 봤고요. 쿠라 선수 위치를 본 것 같습니다. 자, 점프를 하면서 올라가고 여기서 뒤치기. 아 봤죠. 서로 양측 맞다이 싸움. 노점 싸움이죠. 폭탄 하나 폭방화 안 빠졌고요. 가운데로 가다가 여기 위에서 홍시를 하나 뿌려주는 하신 법을 그렸지만 세톤 선수가 가운데로 올라오면서 노점 싸움을 이기나요? 비겼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위에서 계속 여러분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점프하면서 굴러 이걸 방금 여기 명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 세톤 선수가 위에서 내려치기면서 망치 체인지로 데미지를 한꺼번에 입히는 스나 망치. 야 대박입니다. 이걸 또 맞추네요. 대박입니다. 이거는 세톤 선수가 칭찬해줄 만합니다. 와 이거 세톤 선수 대박이에요 형님들. 자 우리 와플짜오님의 별풍선 또 20개 선물 고맙습니다. 자 위쪽에서 이거 홍시폭탄 안 맞죠. 위로 올라가서 노점 싸움 한번 해야됩니다. 자 크라 선수는 이 맵을 자기가 골랐는데 조금 실수를 했어요. 차라리 정면 맵이었다면 어땠을까. 이 맵은 세톤이신 버블 선수가 조금만 더 조금 더 유리했던 경기인 걸로 보입니다. 짜오니 18개 감사드리고. 자 여기서 노점 싸움 한번 더 가는거죠. 자 크라 여기서 한번 잡아야됩니다. 위에서 계속 버팅기고 있는 세톤의 신법을. 자 여기서 노점 한 방만 맞으면 여러분들 두훅 가거든요. 여러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맵 어디갔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깝죽 서로 깝죽 노점 못 맞춰요. 이렇게 뻑이다 보면 세톤이가 이기게 됩니다 형님들. 쿠아가 결단을 하나 내야 돼요. 여기서 패줌을 한번 맞춰야 됩니다. 자 패줌 맞추나요? 자 근데 위쪽 지형이라 이거 에임이 안 올라가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쏘나야 못 샀고요. 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톤의 신법을 안 올라갑니다. 개빡치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남은 시간 20초. 크아 멘탈 나가죠. 노줌도 안 맞고 패줌도 안 맞고 점프 와서 올라가서 세톤이 깝죽대고 도망가고. 자 이거 모릅니다 형님들. 여기서 한번 또 모릅니다. 일단 팡하고 바로 밟으면 아 안되네요. 멀리 팡돼서 리스폰을 아무리 해도 남은 리스폰 무적시간이 여러분 7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게임이 또 마무리되고 마지막 3라운드로 넘어가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진 사람은 목소리 공개 플러스 악명모티까지 해야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별풍선 100개까지. 자 마지막 맵은 몽키 가드 맵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맵에서는 정말 한번 따이면 끝이에요. 한번 따이면 끝입니다. 자 이 두 선수의 운명을 건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라운드 자 우선 첫번째 일단 패점 싸움이 진행이 되겠죠. 자 여기서 좀 침착해야 됩니다. 방금 크리티컬이 터졌지만 안타깝게도 못 맞췄고요. 자 일단 세톤의 신버블 선수 앞으로 좀 나와서 상대방을 견제해주려는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패좀 안 맞았고요. 이거 지금 저기 상자가 지금 보면은 조금 무적이 좀 넓어요. 오 패좀 조심해야죠. 서로 맞습니다. 자 여기서 점프 노점 패좀
나 머리 개구리 약간 보입니다. 이거 잘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좀 서로 두 사람 지금 침착한 모습입니다. 폭탄 피했고요. 자, 홍시이기 때문에 크라가 조금 더 불리한 감이 있긴 하지만 상대방이 리스폰하고 나왔을 때 홍시를 사용할 경우 홀빼도 유리한 거는 또 세토 선수가 아닌 크라 선수입니다. 자, 위쪽으로 이제 줌! 아, 아깝죠. 아, 아깝죠. 한 번 더. 자, 무빙하면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는데 위쪽 지역을 점령을 하면은 좀 유리하죠. 근데 안쪽 안 보이는 지형입니다. 다시 한번 크라 선수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가운데 쪽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자, 앞으로 또, 야, 이걸 또 세토니스 선수 반샷 보죠. 대박입니다. 야, 이렇게 또 해도 보면은 지금 크라 부들부들 중이지요. 여러분들, 크라가 부들부들 중입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오면서 노점을 또, 와! 이걸 또 크루아가 만들어냅니다. 남은 시간 2분 30초. 과연 승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형님들. 자, 위쪽으로 도망가려는 세토니를 팡을 했고요. 아, 밝진 않네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네요. 자, 이제 홍시를 사용을 해야죠. 홍시 예측폭 나오나요? 홍시? 아, 사용을 안 하네요. 하지만 상대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자, 위쪽 지형에서 미리 유리한 지점을 정렬했고요. 자, 이거는 위쪽에서 지형, 아, 안 맞죠? 노점 안 맞죠? 이게 에임 안 듣습니다. 이거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아, 안 맞고요. 자,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 세토니스신 버블 선수는 캡폭이 또 남아있습니다. 캡폭이. 세핑이에요. 자, 위쪽에서 계속 노점 싸움을 유도하고 있는 세토니스신 버블 선수. 근데 크라 선수가 이렇게 되면 정말 불리하죠. 위쪽 지형에 있는 상대를 에임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노점 싸움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패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방금은 홍시 도박을 했어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 지형에서 유리한 지형을 먼저 정거를 했고요. 하지만 밑쪽으로 내려가면서 크라이즈 선수가 조금은 더 유리한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노점을! 그렇죠, 맞추죠. 역시 버파는 위쪽이 최고입니다. 자, 위쪽으로 여러분 2대2까지 남은 시간 1분 30초 남았고요. 승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 세수니신 버블 선수 바로 위쪽으로 와서 노점을, 폐점을 쏴주나요? 자, 여기서 와, 안타깝게도 0.1mm 차이로 안 맞았네요. 자, 여기서 크라 선수가 한 번 더 1점을 가져 오면서 3대2까지 점수를 따라옵니다. 이렇게 또 넘겨가면서 홍시를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자, 3, 2, 1 나오죠. 와, 자, 세토니신 버블 선수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집니까? 홍시 슬로우에 이어서 위쪽으로. 하지만 크라 선수 홍시를 잘 못쓰죠. 방금 같은 경우 홍시는 일어나기 직전에 1초 전에 홍시를 쓰면은 한 번 더 눕는 그런게 나오는데, 아, 크라가 너무 급했어요. 아, 하지만 여기서 크라가 올라오면서 노점을 반샷을 맞았습니다. 폐점을 맞았죠. 자, 초기패 상태에서 벽붙기를 하고 있는 상대를 발견하기 일보 직전. 자, 개구리이기 때문에 조금 잘 보이죠. 여기 보호색이 발동이 안됩니다. 그렇죠, 보호조로 때려잡고 남은 시간 30초. 이거는 세톤 선수가 결단 내려야 됩니다. 자, 늪팡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부들부들, 예, 상대방 부들부들 중이 때연 머리 날려주고. 자, 직시티폰 사용이 안됩니다. 증리 사용 안됩니다. 자, 남은 시간 18초. 이거 세톤 선수가 비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판을 비기면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과연 세톤 선수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위쪽 지형을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노점 폐점 둘 다 안되죠. 에임 안 맞죠. 이거 크라 선수 개빡이고 있으면, 어, 하지만 맞았어. 이거 내려가면서 비겼습니다. 와, 정말 명경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걸 또 세토니가 자, 대박입니다 형님들. 이걸 또 세토니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연장전으로 갑니다. 앙! 명모띠를 향한 여러분들 경기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바로 이번에는 맵을 또 바꿔주세요. 일단 여러분, 제 100원을 지켜냈습니다. 박수. 자, 추천부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즐겨찾기 아파클립트면 망할 것 같다고. 아빠한테 그냥 등짝 맞아라 알았냐? 오케이. 자, 크라야 2라운드, 2라운드 맵 정해라. 자, 다음 크라 선수 2라운드 맵. 이번에 콩나무는 조금 솔직히, 예, 크라 선수에 대한 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새로 오신 분 추천과 즐겨찾기 여러분 컴퓨터 스마트 거. 저 지금 매달 나가거든요. 알바 아니고. 맵 정해. 자, 두 번째 맵은 강변으로 그냥 승부수가 날 수 있는 맵으로 크라 선수가 결정을 했고요. 지금부터 앙 명모띠를 향한 2라운드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들, 첫 번째 판은 진짜 극적으로 세톤 선수가 비겼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라 선수 멘탈이 나갈 수 밖에 없죠. 자, 처음부터 돌아옵니다. 익사이팅 슈퍼드모로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갑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1라운드 다시 한번 또 홍시의 캐시 폭탄. 자, 첫 번째 노점 싸움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홍시 안 맞았고요. 자, 여기서 눈싸움 폐줌 안 맞았죠. 자, 다시 한번. 자, 여기서
개폭탄이 호원씨가 안 맞아요. 여기 잘 써야 됩니다. 자, 폭탄 개폭 피해주고 폭파고 하나 있어요. 어차피 하나 정도 맞아줘도 됩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폭탄 던지고 치고 나오는데 위치가 보였죠? 자, 노점 싸움 여기서 누가 이길 것인가? 세토사소가 이길 것인가? 그렇죠. 쿠아가 반차 때렸고 보조를 두드러 패고요. 하고 그 다음에 홍시를 쓰러 가겠죠. 갑니다. 자, 홍시 타이밍을 잘 맞춰야죠. 자, 폭탄 뿌아.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서 그냥 슬로우를 당한 적에게 그냥 주문할 생각인가 보네요. 근데 슬로우가 없었어요. 자, 노점 안 맞죠. 자, 밑쪽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노점 싸움이 중요하게 되는 결과 제발 또 쿠아 선수가 이겨야지만이 또 세톤이 별풍 100개를 또 썼습니다. 여기서 폭탄을 까면서 왼쪽으로 살짝 나온 상대를 또 잡아주네요. 자, 폭방어 깨졌고요. 다시 한번 세톤의 심어볼 선수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서 상대를 살펴보고 있는 쿠아 선수. 하지만 폭탄으로 위치가 발각되었죠. 이거는 홍시 폭탄을 던져서 일단 상대방이 살짝 나오게 한 뒤 폐주물 쏠! 아, 폭탄을 안 맞았습니다. 세톤 선수 간이 커요. 저걸 또 안 피하다뇨. 자, 일단 홍시 맞았습니다. 한 번 더 홍시 일어나면서 안 맞았죠. 와, 이것도 크라 선수가 좀 실수를 했네요. 똑같은 위치에서 한 번 더 던졌으면 맞았을 텐데 이렇게 되면서 2대1로 세토나 선수 선수가 리드를 합니다. 점수를 대박이고요. 한 번 더. 자, 이번 판 그러면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들. 크라 선수 자 이번에 뒤치기 안 보였죠 세토나 선수. 하지만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누좀. 자, 한 번 더 홍시 꽉 맞았죠. 한 번 더. 아, 실수했어요. 홍시가 위에서 터졌습니다. 점프를 하고 던지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위쪽에서 앞에서 노점 싸움을 해야 되는데 크아 선수가 만약에 못 이긴다면 2점 차로 벌려져 나갑니다. 보조를 쓰지만 보조 아니죠. 뭐 하세요? 부들부들 중이세요. 야, 이 와중에 또 상대방에 대한 도발 오지고요. 모르고 보조 썼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거는 수다 쏘다가 실수를 쏜 거기 때문에 저건 양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홍시 폭탄을 던지고 점프를 하면서 하면 위쪽에서 터지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왼쪽에 오는 걸 또 보조였습니다. 보조였습니다. 아, 좀 뭐하냐고 진짜. 자, 뭐하냐면 홍시를 던지겠죠. 잘 가세요. 자, 홍시 부하. 자, 그 다음에 일어나기 직전에 아닙니다. 그럼 이러면 슬로우밖에 안 묻어요. 자, 왼쪽에 노점 한번 나오는 거 노점. 와, 이렇게 되면 또 크와 멘탈 나가죠. 바보입니다 지금. 야, 뒤질래? 오케이, 안 할게. 서로 또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경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남은 시간 1분 여러분들 2점차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홍시를 잘 사용을 해야겠죠. 자, 일단 위치를 몰라요. 왼쪽으로 또 아, 치고 나옵니다. 그 선수! 아, 망치! 반샷! 야, 하지만 또 여기서 방캐 나고 자, 홍시대기 부와. 자, 일어나기 직전에 한 번 더 부와. 한 번 더 망했죠? 반샷 보조. 이거를 아니죠. 반샷 보조. 자, 이거는 느팡 플러스 여러분들 증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두려. 뚜루루루루루루. 안 밟으면 투탑이다. 응, 나 투탑 이러고 있죠. 자, 추천 안 누르면 투탑입니다. 유튜브 구독 안 누르면 투탑입니다. 형님들 추천 한 번씩 감사합니다. 자, 크라 선수 멘탈 나가서 이제 보조만 싸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노점으로 상대 멘탈 빵이 주는 세톤 선수. 에휴 쯔쯔까지 나왔고요. 에휴 쯔쯔 나왔고요. 멘탈 나가죠 형님들. 쿠아 전판에 쉽게 이겼는데 이번판은 좀 방심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쿠아 선수가 다음판에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쿠아 선수가 빡칠거예요. 왜냐면 3라운드 때 몽키가 든때 그냥 와리가리만 쳤다면 이겼을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를 100번 할겁니다. 자, 두번째 맵은 여러분 강변 쉼터 맵. 이번에 쿠아가 고른 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아 선수가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하지만 근데 세선 선수 이 맵 잘합니다. 야, 이 맵에서는 솔직히 근데 첫번째 탈을 이렇게 반샷 맞추고 맨 마지막에 가도 돼요. 근데 어차피 뭐 잡으러 오겠거나 자, 반샷 났기 때문에 그냥 안 가도 됩니다. 자, 폭탄 하나 이거 폐 좀 조심해야 돼요. 이 괜히 폭파가 빠졌어요. 괜히 폭파가 빠졌습니다. 이거 맞으면 안되죠. 그렇죠. 이럴 때 0으로 먼저 점수를 따가는 크아 선수 그리고 홍시가 남았습니다. 뿌악. 자, 그리고 일어나기 1보 직전에 지금 타이밍 좋았죠. 그리고 무적이 이제 곧 풀리지만 팬 무적 때문에 한 번 더 2대0까지 따라옵니다. 이걸 노렸죠 크라 선수. 드디어 발휘를 합니다. 5판 만에 드디어 이걸 사용을 하네요. 제가 깝깝해서 못 참아줄 정도였는데 드디어 사용을 하네요 여러분들. 이게 또 빡치죠 형님들. 홍시를 저렇게 쓰면요 개빡치죠.
자 다시 한번 또 이제 잡고 2대1로 따라오고 폭방어를 까보지만 홍시만큼은 위력이 안나오죠. 바로 앞에 있는 상대는 무력상태인 이 시간에서 충분히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무빙 잘 쳐줬지만 한번 잡았고요. 자 남은 시간 4초동안 3초동안 앞으로 쭉쭉 나가서 홍시 한번 더 부악 선물 명모띠 안 맞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급하나요. 그냥 이거 무력시간 1초 때 그냥 천천히 해도 되는데 아 이러면 또 세통 선수가 이렇게 또 한번 점수를 또 따라오네요. 한 번 더 폭방어를 까주겠죠. 한 번 더 폭방어를 까고 바로 앞에서 와리가리 칠 작전인가 봅니다. 자 이거는 그냥 뒤에서 바로 와리가리를 아니 이렇게 대담하게 하는 선수가 어딨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잡았어요. 세투 선수 이름은 크와 멘탈 개터지죠. 자 한 번 더 폭방어를 또 깝니다.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야 세투 선수 간도 커요. 자 보면서 자 앞에서 와리가리 오지게 쳐주고 있고요. 한 번 더 잡히면 진짜 크아 매달 나갑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는 크아가 진짜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 와작 소리 나면서 멘탈 깨졌습니다. 한 번 더 폭방어 한 번 더 까주네요. 근데 폭방어를 깐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어차피 노점으로 잡는 거라. 자 이번엔 근데 크아가 한번 잡으면 홍시가 남아있습니다. 자 1점 리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어요. 상대방이 좀 천천히 태어나기 때문에 홍시 대기 부악. 자 그리고 일어나기 직전 1초 전에 부악. 일어나면 부악. 3초 뒤에 한 번 더 와 안 맞았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느려졌기 때문에 패줌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침착해요. 침착해야 됩니다. 그렇죠 반샷. 이렇게 또 5대4까지 다시 한번 점수를 따라옵니다. 크아 응 못해. 응 증리 안됩니다. 증리 안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크아 선수는 솔직히 쫄리기 때문에 앞에서 버팅기는 거는 솔직히 못합니다. 저거 하는 거는 간이 커야 돼요. 점수를 따로 잡아야 하는 팀만 했어야 되는데 크아는 지금 점수 1점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노점 패줌. 앞에 총에 피자 이거 사면 막 이걸 세토니가 와 이건 방금 명언무빙 정도의 실력이었는데 방금 대박입니다. 진짜 와 이거는 칭찬해줄 만하네요. 자 초계피 상태 그리고 폭탄이 하나 날라오는데 폭방을 하나 뺐었죠 방금. 아닌가요? 못 봤네요. 자 보조 이거는 맨 마지막입니다. 응 막타 아 진짜 나왔죠. 이건 그 죽으러 갈 거예요. 하지만 크아가 먼저 잡아줬네요. 왜냐 홍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시예요. 자 홍시 갑니다. 부악 넘어졌고요. 자 한 번 더 부악. 지금 타이밍 조금 늦었어요. 뒤로 가면서 뺐죠. 이러면 바보같은 크아 아이고 바보같은 놈. 아니 타이밍을 왜 이렇게 모르냐. 부악하고 1초 뒤라니까 임마. 어? 방풀을 안하고 있어서 이거 못 듣는구만. 자 앞에서 노점 반샷 맞았죠. 그렇죠. 자 이번에 진짜 홍시 대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앞으로 쭉쭉 나가지만 남은 시간 2초 이거 일부러 안 가네요. 자 이번에 제가 예상하건데 크아 선수가 오는 상대방에게 홍시를 뿌려줄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홍시. 아 제대로 맞았어요. 제대로 맞았습니다. 야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또 해서 2라운드는 또 다시 한번 또 크아가 가져오고요. 마지막 판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랜덤 타이밍. 자 마지막 랜덤 맵 어떤 맵이 뽑힐까요 여러분들. 세 번째 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판 악명모띠를 건 여러분들 세기 대결 마지막 맵은 너프 공사장 맵입니다 여러분들. 이 맵 존나 싫다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어차피 둘 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싸움 여러분들. 자 일단 서로 양측 반대 방향에서 예, 상대를 확인을 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기 파리치처럼 생긴 이 뽀뽀기 같이 생긴 뚫린 애들이 상대방 위치를 보일 수 있게끔 해줬죠. 자 여기서 일단 쓰레기 더밍에서 크아가 나옵니다. 자 세톤 선수 여기서 근데 살아있는데 이거 잘하면 머리 맞을걸요. 아닌가 머리 안 맞나요. 자 일단은 여기서 서로 지금 견제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서로 신중합니다. 이거 잘못 갔다가 별풍 100개 플러스 목소리 공개 플러스 악 명물띠까지 해야 되네. 아유 좋댔겠다. 조심해야 된다. 자 앞으로 또 갑니다 여러분들. 자 또 서로 패줌 싸움 조금씩 패줌 싸움 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점수가 아예 안 나고 있어요. 왜냐면 아템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둘 다 신중합니다. 자 앞에서 박스 사이에 박스 하나만 겨뤄놓고 패줌하고 있지만 여기서 크아 선수가 지금 위치를 예, 옮긴 거를 또 확인을 또 했겠죠 세토니가. 자 여기서 또 한 번 더 위치를 봤고요. 앞에서 맞다이 만나죠. 여기서 서로 만나나요. 서로 만나죠. 만나 노점 싸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경기를 첫 번째 점수를 누가 가져오는 이거 지금 크아 선수만 크아 반샷인데요. 이렇게 되면 게일라이 황제 세톤의 신법을 저번에 이 맵에서 상대방 메달을 존나 개트렸었거든요. 이 맵에서 게일라 하면 끝장납니다 진짜. 자 상대방 위치 모르죠.
에이, 지금 크와 상대 위치 모르죠. 지금 위치를 모르죠. 모르죠. 위치 조심해야 됩니다. 자, 빗줄기 봤습니다. 여기서 와, 반샷. 크와 반샷 나왔어요. 한 번 더 그럼 게릴라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폭방어도 까지고요. 멘탈도 터지고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오른쪽으로 상대가 도망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와 주지만 조금씩 안 보여요. 위치 안 보이게 일부러 안 보이게 했어요. 하지만 뒤가 보였죠. 지금 대가리 보였죠. 지금 이거 그렇죠. 1대1까지 다시 한번 따라옵니다. 그리고 홍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르게 도착하면은 상대방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폭탄을 맞춥니까? 아이고, 이걸 또 못 맞추네요 형님들. 자, 또 한 번 더 도전. 그렇죠. 하지만 홍시는 안 맞았지만 홍시는 내 계략이었다. 이곳이 설계다. 밟아주고 튑니다. 자, 2대2 상황 여러분, 남은 시간 2분이고요. 자, 이번엔 또 게릴라 한 번 더. 이번엔 크아 선수의 게릴라 타임. 자, 안전하게 세톤의 심법을 써서 상대방 위치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안 나가겠다. 이런 심보죠. 자, 네,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또 안전한 곳에서 호시탐탐 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죠? 다시의 강 무서워하는데, 이거는 근데 지금 세톤 선수가 솔직히 두 선수 모두 성격이 좀 급합니다. 급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이번 판도 비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끝났는데 그냥 기지에 있자 이러면서 여러분 상대 지금 더 구라치고 있죠. 서로 둘 다 심리전 오지입니다 형님들. 예, 서로 구라치고 있습니다. 야, 나 기지야. 빨리 와 이러죠. 여러분, 만약 뭐 옛날에 7년 전에 막 나 메이플 만렙 200짜리 있어 하면서 아이디 보여달라 하면은 나 사실 없어 이런 그런 슈퍼 새끼들 같지 마냥 구라를 주는 장치죠. 솔직히 근데 둘 다 방풀 같아요. 예, 둘 다 방풀 같습니다. 솔직히 둘 다 방풀 같고요 형님들. 제가 지금 전화 걸면은 형님들 막 제 방송에 제 그 핸드폰으로 방송 켜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기 있구나 이러고 있고. 자, 이거 마지막 싸움. 근데 진짜 좀 세턴이가 유리하거든요. 지금 이 위치상에서는 점프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한 방이 나는 위치입니다. 근데 크아가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거 파고 드나요 설마. 자, 세턴 선수 지금 이거 위치가 다 보이죠. 근데 위치를 지금 서로 아유 있는데 크아 개빡해져. 직리 쓴다 빠빠. 어차피 직리 써도 홍시가 있습니다. 자, 직리를 근데 사용을 또 안 하네요. 양심 있게 여러분, 이렇게 또 게임이 마무리가 됩니다. 승자는 크아의 심법을. 야, 여러분들, 길고 긴 싸움이, 더럽고 치사한 싸움이 드디어 끝나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또 목소리 공개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열혈 팬 또 세톤이 한번 목소리 한번 들어보기 전에 우리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형님들, 우리 또 꿀잼 경기 한번 보셨다면 우리 추천 한번씩 해주셔야죠 형님들. 우리 한번 누르자 형님들. 우리 또 오랜만에 명호님 목청껏 또 소리 질러봤는데 한번 눌러주자 형님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세톤이 목소리 공개합니다. 듣고 가세요 형님들. 쿠아자리따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 구독 여러분들, 컴퓨터 스마트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컴퓨터 스마트컴 명호컴 V2가 나오기 일보 직전이니까 형님들 우리 스마트컴 많이 주시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또 세톤아, 일단 크아야 너는 안녕하세요 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세톤이는 앙 명모띠까지 갑니다. 크아 개이득 봤죠. 자, 그리고 세톤아, 100개는 어떻게 된거니? 자, 일단 전화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전화통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뚜뚜뚜뚜뚜. 자, 빨리 오세요. 쿠아야, 왜 전화. 야, 세톤아, 이 새끼 도망가고 있어. 이거 니 도망가면 니 블랙하면 돼 새끼야. 아니, 스위바 노잼으로 하네요. 일단 쿠아부터 일단 전화합니다. 아니, 세톤아 뒤질래? 도망갈 척하네. 일단 크아야, 우리 또 이겼으니까 축하한다. 이긴 소감이 어떠니? 크아야, 이긴 소감이 어떠니? 크아야, 형이 말하는데 씹어? 크아야, 형이 말하는데 씹냐고. 초대하삼이라고? 아, 이겼는데 소감 한번 말해줘라. 소감 한번. 말로. 아니야, 말은 말로 해도 돼. 말로 할 거면 말로 하고, 채팅으로 할 거면 채팅으로 하고. 빠빠라바빠빰.
진짜 야야야 욕을 쓰면 어떡해. 욕 쓰지 마. 이 초딩 새끼가 욕 쓰고 있어. 야 너 벌로 너 악 명모티 추가야. 너는 벌로 악 명모티 추가야. 알았어? 야 빨리 전화 받으라고. 세토나 전화 안 받냐고. 졸려란 놈아. 아니 전화 받으라고. 뭐하냐고. 아 이 새끼 말 가릴거야. 일단 크아야 일단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에. 예, 안녕하세요. 세토니 먼저 하라고? 아 세토니 이 새끼 안 받아. 받았다. 세토나 시청자분한테 안녕하세요 앙 명모띠까지 해라. 졌으니까 앙 명모띠까지 해라. 안녕. 뭐야 누구야. 다시 해라 초딩 새끼야. 다시 해라. 형 형 방송 안 보이게 하고 다시 해라 초딩 새끼야. 샷건 치지 말고 이 새끼야. 다시 하라고 제대로.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앙 명모띠. 아 나갔어요 이 새끼. 아 나갔어요 이 새끼. 받으라고요. 세토나 안 받으면 블랙한다. 말했다 초딩아. 야 세토나 다시 해라 빨리. 형 방송 소리 끄고 해. 뭐 하는 거야 형 방송 소리 끄고 해 빨리. 끄고 해. 뭐 하는 거야 형 방송 소리 끄고 해 빨리. 소리 다 들리잖아. 네 뭐 하고 있어. 형 방송 소리 끄라니까. 아 이 새끼 초딩 새끼 말귀 못 알아들어요. 아니 크아도 알아듣는 걸 못 알아쳐먹으세요 미친 새끼야. 푸키도 스카이프 하자고. 푸키 와봐. 푸키는 왜 푸키야 니도 악 명모띠 해라 오면은. 어 푸키도 오면은 악 명모띠 알았어? 푸키야 악 명모띠. 푸키야 야 접속 중 아니냐. 니 뭐하냐 빨리 들어와라. 어? 빨리 들어와라 푸키야. 아, 나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어 접속해. 아 우리 세톤이 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라고 알았어? 야 세톤아 방금 봤지? 푸키처럼 하라고 슈바라마. 방금 봤지? 아 진짜 이 새끼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방송 소리 끄라는 걸. 저기요 방송 소리 끄세요. 껐어 세톤아. 세토나 세토나 빨리 명모띠 해라. 명모띠 푸키 니 말고 이 새끼야. 초대가 안 받아진다. 세토나 니 빨리 하라고. 빨리 하라고. 세모띠 가능하냐고. 안돼 명모띠야. 앞에 앙까지 붙여야 돼. 앙을 무조건 강조. 오케이 이게 팩. 이게 이거 여러분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앙 명모띠까지 빨리 해. 네 목소리 들을 시간 없어. 빨리 별풍이나 쏴 임마. 자 3주 준다. 3 다시 3 2 1 시작. 시작 시작하라고. 아니 시작하라고요. 명모띠. 아 푸키야 니 말고 이 새끼야. 아 뭐하냐 세토나. 노잼 만드냐 새끼야. 빨리 해라 진짜. 3초 준다. 아 나대지 마라 빨리. 세토나 니 블랙한다. 3초 준다. 3 2 블랙한다. 3 2 1 그냥 나가. 그냥 꺼져. 아 명모띠. 어 그래 꺼져 이제. 자 다음 크아. 다음 쿠라는 안녕하세요까지 합니다. 아, 또 세토니 목소리 정말 또 초딩 중 최강 목소리네 형님들. 뭐라고? 뭐라 했어? 별풍 쏜다고? 알았어. 세토나 별풍 청기 쏜다고? 뭐라고? 별풍 청기 쏜다고? 뭐라는 거야? 말 똑바로 해라. 뭐라는 거야 이 새끼. 나갑니다. 꽂으세요 세토님. 정말 못하시네요 게임. 크아한테 털리고요. 수고하세요. 자 크아님 일단은 아 양민이라는 거야? 아 자 일단 크아야 일단은 너가 세토니를 찌발랐으니까 네가 어 한마디 해라. 마이크로 한마디 해라.
지금 세토니가 양민이라고 했거든. 어디도 어디도 하나 해라. 쿠아 개 못한대죠. 야 쿠아야 빨리 말해라. 쿠아야 빨리 말해. 세토니도 했잖아. 세토니도 했으니까 빨리 말하고. 형님들 우리 또 쿠아 또 말합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종기까지 한번 찍어주세요. 뭐 자꾸 전번을 달래. 뭔 소리 하세요 자꾸. 세토니 나이 몇 살이냐? 세토나 니 나이 몇 살이냐? 쟤 15살이라고? 에반데? 말이야? 재현 누구야? 앙 명모띠. 뭐야 이 새끼야 나가. 일단 나가. 뭐야 이 새끼 왜 갑자기 훈련기도 몰려서 막 명모띠거리고 있어. 이상한 애는 뭐 전화 걸고. 야 뭐야 내 스카이프 아이디 노출됐나? 뭐지? 나도 막 이상한 거 쳐다요. 어마 야 이거 막 계속 침투와. 나도 그래. 야 아세톤 야 아세톤 니가 내 스카이프 노출했냐? 아니 스위바놈들아 자 자차 전화하세요. 이 새끼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뭐야? 아 누가 노출했네. 아이디 새로 파야겠다. 아 전화 살짝해라 얘들아. 아 누구냐 이거? 내가 보여줬다. 야, 닉네임 보여줬다고 어떻게 알아? 나 자꾸 전화 와. 아 닉네임 보여줬다고 어떻게? 어우씨 좋됐다. 아 이제 스카이프 아이디. 아 스카이프 새로 파야겠다. 씨바. 얘들아 좋됐다. 야 스카이프 새로 팔아. 좋됐다. 나도 파야 돼. 좋됐다. 좋됐다. 누구냐? 저. 세톤이냐? 세톤아 빨리 별풍 쏴. 빵 넘버티. 세톤아 니 별풍 100개 쏜다며. 블랙 할까? 아, 드릴게요. 준다고 언제 줘? 지금요. 빨리 줘. 5개 드릴게요. 아니 뭐 하세요? 초딩 새끼야. 중딩인데요? 중딩이야? 아, 초딩 새끼야. 저 중2인데요. 중2 새끼야. 중2요? 아 세톤이 새끼 이것도 목소리 착같아갖고 듣기 싫네. 꺼져라 세톤아. 싫어요. 일단 나가고요. 자 크아 크아 누나 왔다고? 크아 누나 온건 상관없고 빨리 네 목소리 공개해. 자 야 자 크아야 이제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꺼. 안녕하세요. 아 포키야 네 말고 새끼야. 야 얘들아 근데 그 형이 나중에 스카이프 이거 하나 새로 만들어라. 쿠아야 니도 빨리 말해. 자 쿠아까지 갑니다. 다시 하세요. 쿠아님 못 들었어요. 다시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아 노잼이다. 명모띠 해주면 좋을텐데. 아 자꾸 전화오네. 아 쿠아가 명모띠 해주면 좋을텐데. 아 쿠아가 명모띠 해주면 좋을텐데. 아아 쿠아가 명모띠 해줘야 되는데. 명모띠 쿠아야 안할거야? 명모띠 안할거야. 알았어 그래.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자. 훈장교 네. 이제 나가도 돼 쿠아야. 네 이제 훈장교 나가도 되고 이제 다음에 또 너 열심히 할 때 또 보자. 네 세토나 넌 좀 다물어 새끼야. 다섯 개 뭐야. 자 푸키야 버그 좀 알아왔나? 알아왔냐? 아니 아 이 새끼. 일단 쿠아야 일단 고생했어. 버그 하나 안다고 알았어. 버그 보자. 자 푸키 선생님 쿠아한테 배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 태몰이 되셨어요. 태몰이 아 형. 자 세토나 여기서 말 걸면 전화할게. 자 지금부터 바로 버그스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버그스타 저 쿠아 목소리 들으면 별풍 쏠건데. 쿠아 초대한다. 쿠아 초대한다. 쿠아야 목소리 공개하면 별풍 쏜대. 형 먹이 살려주자. 먹이 살리자 했잖아요. 한번 더 하자. 한번 더 하자. 쿠아의 신버글 나은이 원장님 감사합니다. 쿠아 목소리 들려주면 맨날 추천 눌러준다고? 오케이 쿠아야 네 목소리 들리면 맨날 추천 눌러주고 별풍 쏜대. 명목이 아 푸키는 너무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아 또 벚꽃님 고맙습니다. 팬가입 고맙지. 자 쿠아야 빨리 말해라. 뭐라고 말하냐고. 명모티 가자. 야 명모티가 뭐가 어렵냐 그치 푸키야? 푸키야 명모티가 뭐가 어려워 그치? 야 이 새끼야
말 나누니. 자, 명모티 또 초대합니다. 명모티 2호. 명모티 2호 오세요. 명모티. 자, 명모티 2호 전화 받으세요. 자, 재현 명모티 2호. 명모티 2호. 명모티 2호 받으세요. 자, 새로 오신 분 추천과 제기책에 감사합니다. 자, 명모티 2호 뭐합니까? 클랜 강퇴할까요? 스폰지 바빌리 선언님 감사합니다. 어, 세토나 닌 안돼. 니 이제 관종 끼가 또 생긴다. 야, 크라야 일단 명모티 가자 진짜. 야, 더도 말고 명모티 한번 가자. 3초 줄게. 3초. 3. 크라야 진짜 진지빠로 가자. 크라야 캐폭 줄게. 캐폭 줄게. 홀? 어, 진짜. 자, 명모티 간다. 3이라고 바로 명모티 크게, 알았어? 네, 난 안 줘. 알았어. 넌 줄 필요 없어요. 통수 새끼야. 자, 갑니다. 명모티 가라. 자, 3, 2, 선 받는다고. 아이, 님 선. 저는 네, 방송 25개. 신용인입니다. 네, 다음 25개. 저는 신용인입니다. 저는 신용인입니다. 빨리 하세요. 네, 다음 25개. 자, 3, 2, 1. 저기요. 아. 자, 다시 오케이. 다시. 자, 노래 끄고. 자, 노래 끄고 여러분 집중. 자, 3, 2, 1. 명모티. 자, 일단 크라가 여러분 또 버그를 또 발견했으니까 버그를 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크라 귀엽네. 서버터 가이 고맙습니다. 귀여워. 자, 이렇게 녹화 종료하고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